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할때 예. 상대방한테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직업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남자가 결혼할 때뭐 집을 해봐야 된다.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뭔가 부부간에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상대방이 그런 걸뭐 진짜 많다. 뭐 재산이든 뭐 학벌이든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속물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예. 사실 저하고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제 주위에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명절에 누구 집에 먼저 갈 것인지, 그리고 혼수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뭐 키를 몇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물질을 보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성격에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옮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옮길 수 있고, 옮길 수 그렇죠. 있고, 그러면 뭐,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살기가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지고 팍팍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결혼 생활은 단칸방부터 시작하는 거다. 밥솥 하나 사고, 전자레인지 하나 사고 하는 그 재미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있죠. 거라고 많이 생각을 있죠. 합니다. 근데 요새 다 SNS가 워낙에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너무 좋은 것들만 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다 TV에 나온 연예인들처럼 다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다 처음부터 키를 뭐 집키, 차키 해가지고 가고 혼수도 몇천 몇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사실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고 하는 게더 우선시 되지 않나,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상황은 어땠어요? 결혼하실 때? 저는 결혼할 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분도? 저희 집사람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 집사람은 30살, 저는 29살,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뭐 회사에서 막 이제 과장을 단 상태였고 혼자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참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학생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요?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결혼을 해가지고, 대학원 석사 1년 차 마치고, 2년 차 넘어갈 때 겨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좀 보조를 좀 받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내한테 지금도 조금 미안하고, 그래서 뭐 제가 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때 그런 뭐그 장인어른의 반대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들은 결혼할 때 양가 집안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요? 집사람이 저보다 2살 많은 거는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만, 그 당시에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죠. 어른들이 보는 게 조금 그랬나 봐요.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장모님도 궁합을 봤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궁합이 안 좋다고 하고, 저희 어머니도 궁합을 봤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 양가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 뭐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뭐 사랑의 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집사람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죠. 모르긴 몰라도 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모르겠는데 장인어른 아직 저를 좀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궁합이 지금 남쪽을 봤는데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실제 어때요? 실제 궁합은? 살아보니까 제가 구술 안 믿거든요. 그리고 궁합도 안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좀 찝찝하죠, 찝찝하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이 또 더군다나 용한 데서 보고 왔다 해가지고 제가 아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중요한 거지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궁합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궁합은 말 그대로 그 철학관과 그 점쟁이들이 돈 벌라고 그 해놓은 물론 그 평균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거고 저는 뭐 썩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잘 살고 있다. 그렇죠. 예. 예. 뭐 안 좋다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요즘에 진짜 뭐 그것도 되게 강하잖아요. 뭐 명절날 가가지고 예예.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거 갈등 그런 갈등은 없으셨어요? 저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말씀드릴 게 참 많습니다. 네. 명절하고 제사 문화에 대해서 저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3년 전에 그 제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왔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한테 한 10여 년 전부터 아버지 제가 제사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년 정도 저희 집에 제사를 모시면서 사실 이거를 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 조상도 아닌 남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의 조상을 50년 동안 제사를 모시면서 음식 차리고 그렇게 설거지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뭔가 이 여성들이 너무 힘든 이 제사 문화를 그쵸. 조금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에 10여 년 전부터 제가 제사를 계속 모셔오겠다고 한 이유는 저희 집에 제사를 가지고 오면서 아내와 제가 같이 일을 하고 대신에 제사상을 되게 간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뭐 대감 집에는 뭐 벼슬아치들 집에는 제사상을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또 초가집에 있는 일반 서민들 못 사는 집에서는 뭐 한 몇 가지 음식만 올려놓고 그쵸. 그렇게 지낸 건데 제사 문화란 게 저는 그 어찌됐건 그 사람의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상에 올라간 음식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 못 먹고 못 살아놓으니까 명절이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만이라도 배부르게 모아 먹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렸는데 사실 요즘도 물론 못 먹고 못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요새는 그래도 뭐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유통이 워낙에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예전처럼 그렇게 뭐 제사나 명절에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실컷 먹자 이런 것보다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관습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간소화되고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사를 저희 집에 모셔 3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모셔온다고 했는데 노 하셨는데 3년 전에 결국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찬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모시고 오면서 제사 음식 가짓수를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채워버리고 3분의 1 정도만 하고 거기에서 더 줄이자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참 이걸 저희 아내한테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그만 고집을 꺾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그건 아니라고 그래도 요 정도는 차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아유 당신 마음 편하려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그 제사와 명절을 지내면서 저는 남자들이 아주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갈등의 소지는 남자들로 인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성 뭐 인권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남성 우월주의 이런 사람도 결코 그거는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저는 여성을 조금 더 남자가 아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란 존재, 여성이란 존재는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좀 고귀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명절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는 거죠. 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절에 보통은 친가에 있는 남자의 친가 그러니까 시댁에 있는 시간이 많죠. 명절에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맨날 계속 설거지하고 삼시세끼만 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친척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다과상 해야 되고 그러면 제사 음식 차리고 다음날 또 차리고 치우고 오로지 그 여자들의 몫이거든요.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뭐 명절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집에 갔는데 피디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할 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대부분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의 마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못했던 것들은 명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 남자가 살림을 좀 하면서 아니면 좀 외식을 한다든지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하면서 제사 증후군, 명절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좀 해방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남자의 노력이 되게 절실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사를 가져오자고 했을 때 그 부인분이 반대 안 했어요? 저희 아내는 반대 안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하고 같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사를 빨리 가지고 오면서 어머니를 제사에서 좀 해방시켜주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배려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좀 이렇게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아마 제사상을 똑같이 차리면서 아니면 더 차리면서 가지고 오자 했으면 아내도 반대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제사 문화는 축소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제사를 모셔오면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가짓수를 음식 가짓수를 확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내가 음식을 많이 할 테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모시고 오는 걸로 하자라고 계속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내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대는 안 했습니다. 신뢰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능했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제사상을 이제 계속 안 주신 건 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저기 아내가 고생할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은 내가 하면 된다 너는 그냥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참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마침 케미가 또 잘 맞아 가지고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진짜 만나면 묻고 싶었는데 지금도 이제 매일 그 아내분과 그리고 이제 자녀분과 포옹과 입맞춤을 하신다고. 아, 이게 지금 19년 차? 라고 하셨죠?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하죠. 약간 어색하지 않나요? 근데? 볼 때마다 하고 안아주고 입맞추고 사랑해요 하고 그렇게 눈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아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아버지라고 부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처음에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주일 해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란 게 익힐 습자, 익숙할 관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익히기 위해서 처음에 노력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만의 전통으로 자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애가 남자의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딸아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입술에 입맞추는 거는 조금 이제 피하면서 약간 외국에 사는 것처럼 볼뽀뽀처럼 안아주고 사랑해 하면서 볼뽀뽀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조금씩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그리고 뭐 하여튼 수시로 눈에 띌 때마다 안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안아주고 사랑해 하고 뭐 너무 고마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순간에 저희 가족의 전통이 돼버려가지고 하루라도 안 하면 좀 어색합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은 결혼을 하시자마자 매일 같이 해오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내와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매일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밥 먹고 그냥 숨 쉬고 그냥 하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의식적으로 안아주고 입맞추고 사랑해라고 이야기해주는 거 의식적으로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저는 되게 심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안 하다가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면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빠 오늘 우리 안 안아줬는데 하면서 그렇게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뭐 거부하거나 피한 적이 없나요? 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일주일이라도 안 하게 되면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그냥 그냥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